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프로TV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저에게 가장 강한 충격적인 시장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충격과 함께 너무 유머러스하게 전달해주셔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재광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달력 가져오셨나 좀 계속 살펴보는데 네. 아직 신년 초가 아니니까 그렇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이 아니고요. 아직 내년에. 아니, 시장조사 차원에서 사셔야죠. 자, 오늘도 당연히 우주 이런 네. 쪽이겠죠? 아,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주 인터넷으로 많이 불리죠. 뭐 예. 스타링크. 예. 예. 더 정확하게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야. 맞는데 친숙한 표현으로 예. 오늘은 그냥 우주 인터넷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우주 인터넷에 가입하면 뭘 주는지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시죠. 자, 그럼 우주 인터넷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항상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엄청난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터넷 다 잘 터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 텐데요. 일단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요약해서 먼저 네. 그런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우주 인터넷 얘기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에 연결되긴 하는데 이게 뭐 로켓이 재사용돼 가지고 비용이 떨어졌고 위성도 되게 싸게 만들어져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예, 말인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단지 싸져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필요가 사실 있어야 되니까. 싸지도 않아요. 아, 그렇게 싸졌어도. 예, 예. 두 번째는 또 나오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만 있으면은 뭐 이제 뭐 통신사 가입도 안 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면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이거 하나로는 절대 다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쓸 거냐. 예, 이제 질문하신 거에 그거죠. 연결되는 건데 뭔가 필요하니까 할 것 네. 같아요. 제 생각 플러스 이제 전문가들의 네.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는 저는 가장 큰 수요처는 모빌리티.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저 친구 또 UAM 얘기한다 하실 것 같아서 한데 벌써 댓글 올라갔어요. 제 생각 저도 동의하는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예. UAM 선박 자동차 네, 이게 뭐 꼭 뭐 비행기에 타서 우리가 인터넷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나중에 이제 자율운항. 자율 비행 뭐 요즘 배도 다 자율로 연구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걸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위성만 많이 띄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많은데 예. 뭐 위성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안테나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되게 통신 강국이죠. ICT 예. 강국인데 이 위성 통신 쪽은 솔직히 우리가 경험이 일단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선도국들 대비해서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뒤쳐져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원앱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결론만 딱딱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이제 링크를 연결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까지 나왔습니다. 시간 보면서 네. 일단 우주 인터넷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뭐 위키피디아만 찾아보셔도 자세하게 네. 나와요. 더 짧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저궤도에 위성들을 많이 띄워서 네.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인터넷을 하는 예, 그런 걸 만들겠다. 뭐 스타링크가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막 하게 되냐 했을 때 싸져서 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안 싸요.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안 싸냐. 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싸졌다는 말은 맞는데 뭐 이게 뭐 아무나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일단 원앱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적으로 나와서 원앱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648개를 띄워야 돼요. 내년까지. 예. 지금 한 320개 정도 어제 기준으로 띄웠는데 네. 그거 구축하는 데만 해도 6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6, 7조 정도라는 그렇네요. 거죠. 네, 어마어마하고 한 번 파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럼 걔네는 재사용 로켓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최소 50억 불에서 100억 불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향후 길게 봤을 때는 300억 불까지 투자할 거다. 야.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한 뭐 어쨌든 5조 이상 되는 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싸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비용 감소 때문에 위성통신 산업에 대한 진입 여건이 좀 완화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니까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네. 이 정도 돈 들여서도 해볼 만하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다들 뛰어들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뭐 늘어날 거냐 숫자로 그냥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자료 좀 보시면은 되는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 되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위성 산업 규모를 이제 현재랑 미래 전망한 거를 좀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위성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숫자 봤을 때 그냥 우주 산업을 위성 산업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 한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위성통신, 그러니까 우주인터넷이라고 그냥 칭할 수 있는 위성통신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제일 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위성 방송 라디오. 저거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네. 거죠. 이건 사실 성장성 거의 없어요. 없죠. 예. 앞으로 거의 많이 안 보긴 예. 볼 거, 예. 보는 분들은 보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 2040년 전망을 보시면은 네. 전체 파이가 일단 3,640억에서 뭐 1,133억 달러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늘어났는데 그 중에 위성통신이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렇네요.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이상의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600조면은 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정도 됩니다. 엄청 큰 산업이 되는 거죠. 저거 좀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위성통신은 저렇게 커지는데 네. 제가 하나씩 여쭤보면 관측 서비스라는 것도 뭐 1%에서 3%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0배 이상의 성장이에요. 하이그로스 나오죠. 네. 네. 그럼 관측 서비스는 뭐고 뭐 그 뭔가요? 관측 서비스는 네. 말 그대로 지구 관측하는 거예요. 위에서 찍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네. 궁금한 건 네. 지금도 관측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걸 왜 10배씩이나 이거는 아마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쓰일 네. 거라는 전망일 겁니다. 위성을 좀 더 쉽게 띄울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관측은 대부분 이제 국가나 아니면 네. 제일 많은 건 군사 목적.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로 많이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일 거다. 하지만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는 일단은 그렇군요. 예. 제일 큰 거는 우주 인터넷이라는 예. 게 제일 크고 그래서 뭐 이 자료도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이 아시는 지금 4개 업체가 제일 근접해 있고 네. 하는데 뭐 스페이스X, 원앱, 캐나다의 텔레셋, 아마존 뭐 이렇게 네. 있는데요. 사실 지금 베타 서비스 시작한 건 스페이스X가 유일하고요. 원앱은 이제 올해 4분기에 북위 50도 이상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전 지구 북극 남극 포함해서 원앱은 북극 남극도 되거든요. 그리고 텔레셋은 뭐 아직 좀 내년 아마존은 아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저 업체들이 저궤동 위성망을 바탕으로 하려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이게 다 똑같습니까? 큰 틀에선 같은 건데 또 엄밀히 보면 또 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다른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랑 원앱도 큰 틀에선 우주 인터넷인데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네. 어쨌든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같다. 거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일단 약간 B2C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커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이렇게 스페이스X에 가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크고 원앱은 약간 B2B입니다. 도매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서비스를 전달할 때도 통신사 끼고 가는 그런 서비스고요. 더 큰 거는 원앱은 뭐 정부나 네. 군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서비스라고 일단 설명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크게 성장하는데 뭐가 그렇게 성장하냐, 네. 뭐 인터넷을 그렇게 뭐에서 많이 쓰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터넷 5G에 못 쓰던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명인데 아직도 인터넷 안 쓴 사람이 뭐 32억 명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한 명만 얼마를 내도 돈이 얼마입니다. 그 아주 단순한 건데 저는 사실 동의는 안 합니다. 네. 그런 시장도 분명히 있을 있긴 거예요. 있긴 있지만.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지금 21세기 2021년에 아직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못 쓰는 경우가 못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인터넷 그리고, 환경이 있어도 잘 활용을 못 하는 사람들. 일단 제일 큰 건 돈이죠. 돈. 아. 네. 일단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인터넷보다는 깨끗한 물이 더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요.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정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갈아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빠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도 있지만 그게 이 정도의 그로스를 이끌어내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 부족한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지금 못 쓰는 사람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그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망 지상에 깔려 있는 광케이블이랑 그다음에 정지궤도 위성으로도 안 되는 거를 쓰게 되는 게 오히려 빅그로스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고요. 솔직히 지금 안 되는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얘기 드릴까요? 네. 비행기 타면 하세요? 아, 그렇네. 네. 초공간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6G 얘기하면 뭐 5G, 6G 얘기할 때 네. 초공간 얘기하잖아요. 네. 제일 큰 건 공간을 그렇네. 뛰어넘어요. 아, 그래서 아예 지하 깊은 데도 될까요? 그건 안 되는 지하는 거야? 지하는 지금도 잘 되죠. 그래요? 지하철에서도 되잖아요. 아, 지하철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던데? 어디까지 내려가실까요? 아, 좀 많이 내려가 봤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하에다가 중계기를 달면 되는 건데 네. 지금 해결 안 되는 거는 하늘이죠. 맞아요. 아니면은 아예 뭐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뭐 구급차 가서 인터넷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고요. 더 줄여서 말하면 모빌리티라고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빌리티에서는 타서도 쓰는 거 포함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건 나중에 자율비행, 뭐 자율주행 이런 됐을 때 엄청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구현이 가능한 건데 지금의 통신망으로는 일단 용량도 용량이거니와 용량도 더 필요하거니와 초공간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의 이걸로는 하늘이나 뭐 좀 인터넷 잘 안 되는 대로 나가버리면 끊겨버리면 그럼 바로 사고 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그림 보여드리면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미래 뭐 한 2030년 이후라고 보는데요, 6G 시대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통신 환경을 설명드리면은 딱 이 그림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스타링크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의 통신 환경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쓰던 지상망과 정지궤도 위성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저궤도 위성을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쓰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초공간 그동안 못 쓰던 지역에서 쓰게 하는 게 지향점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 세 개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상망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광케이블 네. 이걸로 하는 거의 장점은 일단 속도나 레이턴시가 제일 빨라요. 네. 네. 지금 우리 쓰는 거 지금 다 자유롭게 쓰잖아요. 도시에서 물론 인구밀 그 인프라 잘 깔려 있는 지역을 위주로 말하는 거지만 근데 단점은 초공간이 안 됩니다. 하늘 위나든가 아니면은 막 먼 막 정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바다는 절대 안 예. 바다나 절대 안 되고 뭐 산 속이나 이런 데는 이용량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중계기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게 이제 그 한계점이고요. 정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36,000 킬로 위에 떠 있는 네.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성을 하는데 이거는 초공간은 돼요. 왜냐하면은 정지궤도 위성 세 개만 있으면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되고 바다에서도 되고 산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단점은 속도나 지연 레이턴시가 있다는 거죠. 레이턴시가 대략 한 0.5초 정도 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뭐 자율주행이니 자율비행 이런 거 하면은 위험하죠. 너무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런 단점인데 이 리오 저궤도 통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일단 초공간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어디든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속도 같은 경우도 그 광 케이블보다는 이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광 케이블보다는 좀 느리고 레이턴시가 좀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정지교의 동영상 지오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레이턴시도 작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대용량 커버리지가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생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이 있거든요. 안정적이에요. 네. 안 끊겨요 잘. 대신 레이턴시가 있다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레이턴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는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레이턴시가 필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예. 때 그때 레이턴시 있으면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겠죠. 두 번째는 뭐 게임 예. 아니면은 뭐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거는 이제 레이턴시 중요한데 안 중 그걸 안 해도 되는 것도 많아요. 뭐 그냥 뭐 신문 본다거나 예를 들면 뭐 아니면은 TV 같은 경우도 이게 훨씬 낫거든요. 이제 안정적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거고 이게 보안 이게 있어주면 좋은 게 혹시라도 네. 저궤도 위성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잠깐 끊겼을 때 바로 이걸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네, 속도 좀 느릴지언정. 예.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다 구현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면은 거기에 맞는 최적의 그 수단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도심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지상통신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좀 멀리 나갔을 때는 이거 잘 안 되면은 저궤도 위성으로 하고 뭐 비행기 탔을 때는 저궤도 위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섞어서 쓰는 게 현재 이 통신 6G 시대를 이제 막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때 이걸 표준화하자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런 세상이 오는 거는 뭐 위성만 뭐 만 개 뭐 이렇게 띄우면 다 되는 거냐? 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네,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기술들과 물론 지상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게이트웨이라든지 왜냐하면 거기서 쏴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테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몇 개만 설명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은 일단 통신산업을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통신산업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많은 데이터를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안정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 통신도 저궤도 위성 통신도 그걸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지금에서 더 필요한 거는 여러 개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성들 자체가 일단은 더 기술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성이 뭔지 뭐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고 해서 막 되게 범용화된 위성이 막 그냥 싸구려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작은 건 맞는데 작지만 강한 애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몇백 개 뭐 이렇게 막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올리는 중간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또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이제 문외한으로서 생각은 이거는 3G 뭐 4G 걸 올렸는데 이 뒤에 거는 6G 걸 올리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감탄한 게 네. 제가 이거는 시간상 하나 뺀 거거든요. 네. 원래 세 가지인데 제가 네. 하나는 뺐는데 네. 그게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유연화라고 하는데요. 유연화? 네. 네. 지금 위성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려버리면 그게 안 돼요. 교체가 안 되고 당연히. 그렇구나. 교체가 힘들고 그렇죠. 기술이 만약에 바뀌면은 이거를 뭐 가서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3만 2천 킬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이제 저궤도 위성은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올렸는데 저궤도 위성은 한 그 궤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명이 한 5에서 7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뭐가 바뀌어서 표준이 네. 생겨버렸어. 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상에서도 바꿀 수 있게 뭐 뭔가 프로그램 네, 그런 식으로 하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정확하신 질문. 아, 진짜 궁금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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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이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한 기술이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위성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용량이 커져야 돼. 데이터 네. 처리 용량이 커져야 돼. 네. 지상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우리가 1G, 2G, 뭐 3G, 4G, 지금 5G까지 왔는데 네. 오면서부터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쓰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중계기라든지 단말기의 성능이 좋아진 것처럼 이 위성 통신도 한정된 주파수와 한정된 위성수를 가지고 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또 필요한 게 위성이 자체가 세지기도 해야 되지만 위성들끼리
또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 이제 ISL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돼야지 좀 더 빠르고 많은 거를 사사삭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안테나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안테나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테나가 건가요? 정말 중요한 게 위성이 아무리 있어봤자 네. 안테나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 지상에 있는 큰 둥근 접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뭐 네. 그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네. 앞으로 필요할 거는 모빌리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차에 안테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뭐가 옛날처럼 이게 올라와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말할 때 제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서비스 할 때 사진 보시면은 이 안테나를 사야 돼요. 네, 이게 500불이고요. 생각보다는 안 비싸네요. 요금이 한 달에 99불. 이거 정확히는 499불인데 네. 안 비싸잖아요. 네. 사실 이거 원가는 1,500불에서 2,000불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아. 보조금 받는지 예, 뭔지 예. 모르겠는데 싸게 파는 건데 이거 가격 떨어져야 돼요. 근데 네. 이 안테나는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접시형 안테나예요. 네, 네. 이거는 집에서밖에 못 써요. 쉽게 얘기하면. 고정식이에요. 예, 예. 모빌리티 안 돼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 들고 딴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스타링크에서 안 막아버려요. 아, 끊겨구나. 네, 막아버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영상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 위에 이게 움직이거든요. 자기가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위성이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이렇게 잡아요. 아. 네, 이거는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의 안테나예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안테나는 전자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겠죠. 평평하고 네. 구부러질 수 있고 이건데 네. 지금 유일하게 자동차에 달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건 연예인 차 저렇게 이게 안테나예요. 아. 이게 미국의 카이메타라는 회사인데 예.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10% 갖고 투자한 회사인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그 양산화된 건데 네. 이거 달면 차에서도 움직이면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얼마죠? 이거 이용하려면은 이것만 사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통신사랑 네.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해요. 뭐 용량 얼마 쓸 거냐. 근데 제일 그냥 스탠다드로 쓰는 게 1,000불이에요. 한 달에. 1,000불이요? 네. 100만 원 내야 돼요. 아니 뭐 인터넷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고객 대상 일반인 대상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군대 방산용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뭐 소방차라든지 정부용 뭐 이런데 기업용이지 아직까지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차 위에 이거 달면은 못 생겼어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지금 더 발전해. 그나마 이게 유일하게 지금 상용화된 거고요. 더 앞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애들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얇고 구부러질 수 있어요. 아, 저거 안테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에도 달 수 있고요. 뭐 배에 달 수도 있고 차에도 달 수 있죠. 그러면 모양도 해치지 않고 그런 접시 형태도 아니고 이런 게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 회사는 네. 네, 저런 거 나오면 진짜 차체 모양을 저걸로 만들어서 내장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모빌리티에 정말 되는 게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저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는 어느 회사의 시제품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네, 프로토타입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영국의 원래 이름은 페이저 솔루션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되게 선두 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거 만드는데 하나 시스템에서 인수를 했고요. 지금은 이름을 하나 페이저라고 바뀌었어요. 하나 페이저. 2023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나올 걸 목표로 지금 이런 걸 개발 중입니다. 제가 하나 시스템은 저기 네. 종목에서 봤는데 페이저는 못 봤는데. 자회사죠. 자회사요. 종속회사. 100% 아, 예, 예. 자회사라고 해도 맞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연결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어차피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고 또 우리는 심지어 통신 강국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되게 논의가 많고 네. 막 지원하는 방안도 많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어려운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항공우주 산업에 특히 우주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경험이 없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표현하면은 헤리티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 쪽에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트랙 레코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 그래도
거기서 안 받아줘요. 넌 해본 적 없잖아. 이래버리면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위성통신의 또 문제는 궤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네. 어쨌든 그것도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알박기라고 네.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나 이런 데서 빨리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궤도 선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파수 선점이에요. 주파수도 한정돼 있는데 아. 이게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할당 받고 먼저 올리는 사람이 제일 선점하는 거예요. 그걸 할당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ITU. ITU. 예, 그 전 세계 단체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할당을 하는 건데 이거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ITU 의장이 미국에서 예. 중국으로 바뀌었던 것 같던데.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그런 이런 아직 없기 때문에 주파수 따오는 것도 되게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한화 시스템이 원앱의 지분의 8.8%를 지난달에 투자를 해서 네. 가졌어요. 단순히 8.8%만 가진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권까지 가져온 겁니다. 아. 네, 경영권까지 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여러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의 제목은 뭐 한화 시스템은 왜 원앱에 투자했을까? 약간 이렇게 기사가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원앱은 왜 한화 시스템을 주주로 받아줬을까?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투자하는 쪽이 갑이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쪽이 갑이에요. 예. 네. 그 실제로도 한 세네 개 업체가 경쟁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픽된 거죠. 네. 그럼 왜 픽해줬을까?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실 돈은 그 전에 이미 펀딩 끝났어요. 예. 6억, 60억 불 다 땡겼었어요. 돈보다는 그래서 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직전에 투자한 데가 프랑스의 유텔셋이었거든요. 예. 3대 위성통신 사업자예요. 걔들은 정지궤도 위성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험이 있고 네. 이걸로 도와줄 아까 말한 그런 보완할 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는 뭘 해줄 수 있느냐. 위성 만드는 기술. 위성에 들어가는 기술. 두 번째는 안테나. 이 두 개가 가장 크다고 네. 저는 보는데 위성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위성이 더 세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성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원앱이 이번에 648개 올리는 거는 이제 젠1이라 그래서 이제 1세대인 건데 네. 1세대에서는 위성 간 통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젠2 갈 때 이제 위성 간 통신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ISL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한화 시스템이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동안 군사 방산 목적의 위성들 하면서 가져온 기술 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여기 OBP라는 것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위성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받아준 게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 그림 보여드렸던 이런 안테나 업체들에 투자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에이사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뭐죠? 지금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어차피 레이더나 안테나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기술들이 높이 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이거는 기업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 산업에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어려운 점, 헤리티지와 주파수를 되게 많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바탕으로 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지분 뭐 8.8%니까 원앱 사업에서 이익에서 8.8%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원앱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파생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도 나눠서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산업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데에서도 파생돼서 뭐 더 많이 해야 할 건데 뭐 일단은 시작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큰 어떤 변화의 서막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지금 당장 뭐 하나 시스템 내일 주가 달라지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거는 뭐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건데 네. 예, 아직 저는 이거 레포트 쓴 거니까 말씀드려도 되는데 충분히 반영 안 됐다고 보는 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가를 떠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대부분의 뭐 우주 인터넷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막 그 뭐 몇 개가 올라가고 네, 뭐 네. 그거는 이미 너무
그 오래된 얘기예요. 그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고 잘못되게 왜곡돼서 뭐 아, 제가 말하는 뭐 스타링크 하나만 다 되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스타링크가 제일 강력한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로켓이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이점이거든요. 그렇겠죠. 언제든 내가 예. 원하는 날짜에 쏠 수 있다라는 거는 선점하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더 혹하죠. 네. 심지어 뭐 지금 서울에서 그 스타링크 베타 테스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허허. 유튜브 보면 막 있는데 아, 이거는 정말 팬심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필요 없거든요. 서울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 되는 환경에서 그 정도로 강력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먹을 건가 하면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경쟁이 있어야지 가격이 더 빨리 다운되고 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지 한 회사가 이걸 다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정책적으로 규제적으로 그걸 허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라별로 다 뭐 주파수 할당할 때도 뭐 규제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많고 예. 근데 그중에서 제일 강력한 거는 스타링크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 오실 때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먼 미래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열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직 좀 잔잔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막 요즘 뭐 제일 핫한 뭐 수소 테마라든지 그런 걸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기분은 좋은데. 네. 너무 높으면 또 골도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뭔 이렇게 기술 배우고 뭐 이제 다가온 기술이지만 이런 거 배울 때마다 야, 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역시 증시에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오는구나. 그렇죠. 전체 장이 안 좋아도 그렇죠. 항상 새로운 기회는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또 열립니다. 우리 위원님 종종 모셔서 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히든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